광복 70주년을 맞아 기독교계 주요 연합기구와 교단장들이 잇따라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은 올해가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분단 70주년이기도 하다며 분단의 세월 동안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 양경희 대표회장은 평화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 보수와 진보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황수원 목사는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피로 세운 우리나라를 사랑하며 애국운동에 앞장서자고 밝혔으며 세계기독교총연합회 김요색 대표회장은 민족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750만 디아스포라와 한인교회도 십자가를 붙잡고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정영택 총회장과 예장백석 장종효 총회장도 담화문을 발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화해하고 연합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